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a sati sato. 제가 사실 어떻게 이제 처음에 사사나스님한테 들어서 이제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에서 그림처럼 한 판으로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림 한? 예, 그림 한 판을 보듯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임 붙이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옛날부터 그때 유튜브에 보니까 멍텅구리 CCTV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멍텅구리 CCTV. 예, 그것처럼 제가 CCTV가 하나 위에서 나를 보고 있고, 이게 전체를 보고 있다고 옛날에 이제 그걸 듣고 좀 했었던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늘 내 몸에 그리고 내 생각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부터 집중을 해서 예를 들자면 나갈 때 왼발부터 나가는 것을 좀 알게 되고 뭐 말을 할 때 어떤 지수처를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물을 볼 때는 아, 이 상품이 올라오네 이것도 알게 되는데 그때 멍텅구리 CCTV하고 지금 말하는 입바사나에서 보는 줄 알고의 차이점이 줄 알고의 차이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멍텅구리 그걸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아니 제가 이렇게 CCTV를 하나 켜놓은 것처럼 이렇게 지켜봤었거든요. 나 자신을요. 그래서 몸이 어떻게 행위하는지 거기에서 뭐 대상을 보면 일어나는 마음 상태나 그리고 습관 뭐 이런 것을 계속 시켜보는 것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게 집중이 돼 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바깥 대상을 그림판 보듯이 뭐 인 줄 알고 이렇게 계속 보라 해서 그걸 버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습관이 계속 나오니까 다시 이쪽으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밥을 먹는다라고 하죠. 방금 이제 전자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하는 그냥 단지 보이는 줄 알고 그거는 사실 이 친구만 남아요. 이 친구만 행위만 남아요. 행위. 수행 이게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냥 움직였다는 그 행만 기억이 남지 손으로 움직였다 오른손이다 왼손이다 이런 거는 관심 밖에. 구체적인 것에서 벗어난다 이 말씀이시죠? 그쵸? 아,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알면은 그거는 지금 힘이 들어간 거예요. 힘이 들어갔어. 그러면 지금 네, 몸을 아예 그래서 좀 빼고 전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계속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할 때 나 자신도 넣어서 같이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하세요?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해? 편하냐고요? 처음에 이 들었을 때는 나 자신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늘 이렇게 뒤에 이제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자라고 제가 해석을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다가 옛날 습관에 대해서 이제 몸이나 마음 일어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것은 좀 아닐 수 있겠다. 그래갖고 그냥 제외하고 이렇게 보는 게 본인이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지를 아셔야 돼. 본인에게 자연스러운 거는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고 저를 포함한다면 한 번 더 걸러서 봐야 되니까 자연스러운 쪽으로 가세요. 자연스러운 쪽으로 힘을 주지 마. 자연스러운 쪽이 아니면은 이제 대상을 내가 설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여지면 그렇게 보는 건 되는 것이고, 어느 날은 또 전체적으로 안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상관없어요. 전체적으로 안 보여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적으로 안 보여지네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굳이 찾아서 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오 이게 거짓말 하는 것, 기여, 양설, 악구 이렇게 얘기하지 하는데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거짓말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혜로운 거짓말도 있는지,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을 모면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반편으로 뭐 다른 말을 쓰고 피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면 그 오계에서 그게 들어가는 데서 벗어나는 건지 아니면 오계에 좀 걸리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해졌습니다. 그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든지 하얀 거짓말 하기도 하죠. 그런 거는 좀 뭐랄까 제가 그쪽으로는 박식하지가 않아가지고 교학에 박식한 스님들에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지혜를 써서 그 순간을 좀 빠져라라는 것을 의도가 그러니까 좀 의도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어떤 목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이제 어쨌든 속이는 건데. 그 속여서 그 사람한테 뭔가 이득을 갈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니죠. 그죠? 뭐 의도가 괜찮으면은 거기서 괜찮은. 왜냐하면 제가 또 습관이 그렇게 하고 나면 내 스스로 이렇게 죄의식 같은 것이 좀 생기는 버릇이 있거든요. 좋아. 죄의식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죄의식. 이 게으리라는 게요. 게으리. 선과 악의 개념으로 대입하시면 안 돼요. 게으름. 게으르 보면은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지키면은 뭐 지옥의 지옥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뭐 이런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그 뭐랄까 그냥 내 마음을 밝게 한다. 스님들 중에서도 우리 스님들도 그래요. 스님들도 그 오후불식을 하는데 오후불식 깰 때도 있거든요. 그럼 오후불식 깼다고 이게 세상이 뒤집어진 일입니까? 사람 누군가 이게 뭐 책임을 지고 뭐 옷을 벗어야 할 일이에요? 아니죠. 부처님께서도 그런 거는 이제 사소한 계율에 포함을 시켜서 놓으셨어요. 남방에서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그게 생각나냐면 오히려 역으로 한국 테라다 스님들은 막 엄청 막 깐깐해요. 엄격해. 막 완전 엄근 진짜 완전 이건 죽을 죄를 진 거야. 남방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 스님 뭐라고 대답하냐? 괜찮아. 야 이따 저녁에 참여하면 돼. 내가 참여 같이 해줄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자꾸 습관화가 돼서 고정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한번 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했으면 두 번 하기 쉽잖아요. 모든 일에는 그 참회를. 근데 그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이 많이 있나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들은 것 중에서 그런 지혜를 써서 벗어나는 것에서 말씀하신 것 제가 듣고 아 내가 만약에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다나에 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 생각나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다른 쪽에서 공덕을 더 많이 쌓는 방법도 있고요.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배를 크게 근데 의도가 막 상대방 등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은
그죠. 부처님 시대에도 그 석가족이 몰살을 당했죠. 네. 근데 석가족 이야기 아실 거예요. 석가족이 몰살을 당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이제 위트를 썼다고 해요. 너는 무슨 족이냐 하니까는 나는 무슨 무슨 석가족이다. 무슨 무슨 석가족이다. 그게 이제 동의어로 뭐 나뭇잎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은 사람이 알아서 그냥 아, 이 사람 석가족이 아니라 나뭇잎 쪽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 가지고 위기를 화를 모면했다고 해요. 아마 남방의 큰 스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네요. 남방의 큰 스님들은 아마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좀 사실 어려워요. 생명의 관점에서 그 질문 나왔던 게 이제 이거사가 물어본 건데 저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거짓말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딴 게 아니라 저도 이전에는 그러니까 술자리 좋아했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하는 거 좋아했고 그러면 임원들이나 사장님이 그러면 그런 자리를 많이 갔었어요. 그때 요즘에는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전화가 와요. 저랑 둘이 1대1로 술 먹는 자리를 되게 즐겨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가 오면 그 다음에는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뭐 가지 말아야겠다 하고 하면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 거짓말을 할 때 저는 특별하게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거짓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약속이 있다, 아니면 뭐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형태로라도 해가지고 고개를 안다는 식으로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한 세 번 정도 하니까 이제 잘 안 불러요. 정말 공식 모임 아니면은 술자리를 안 가게 했는데, 저는 제자들은 다 막 그 마주칠 수 있는 가장 흔한 형태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더 옳다라고 생각되면 꼭 그걸로 결론은 아니고 그 추구하는 바가 옳다라는 생각 안에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그게 각자한테는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저는 그거를 일으킬 때 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어떻다 이런 게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 자체가 안 간다고 해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의 일이 뭐 펑크를 주는 건 아니고 회사에 관련된 일은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할 수 있으니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간적인 지혜랑 같이 섞어서 판단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우라면 저라도 하겠어요. 저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선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경우가. 근데 방금 거사님 말씀하신 경우라면은 저도 하겠어요. 근데 다른 케이스의 거짓말을 할 때는 제가 일어나는 그런 게 좀 찔리는 듯한 게 일어나는지는 제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저희 어머니가 과거에 그 병원에 계실 때 이제 암 투병할 때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이제 사실 다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는 이제 뭐 괜찮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 그냥 털어놨죠. 어머니가 이제 얼마 기간이 얼마 정도 남았다라고 한다. 근데 사실 그 말을 할 때 사실 제가 지금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엄청 떨려서 그 말을 하는데도 엄청 떨리고 막 그냥 오열을 했거든요. 그 말을 그 내뱉고 나서. 근데 그냥 그때는 그랬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르다라는 걸 또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거짓말을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안 하고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선의의 거짓말을 하겠죠. 방금 거사님 케이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상황마다 달라서. 스님도 법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면 그렇게 세간의 지혜, 그러니까 또 세간의 지혜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스님도 이거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일 것 같고 저도 취지가 그렇다면 안 좋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다른 것들은 뭐 소용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그거 관련된 하여튼 말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 아라한 중에 뚜두개 맞은 아라한이 한 분 계셔요. 그 제가 그 계율 공부할 때 그
비구들이 탁발을 나갈 때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기울이 있거든요. 그 아마 그거하고 관련된 건데 관련된 걸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주인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지 거기가 그 정육점이 아니 뭐 고기를 이제 가져왔던 건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고기 안에 뭐 이게 뭐 황 그 일을 하다가 뭐 귀중한 뭐 반지가 그 안에 들어갔다던가 그런데 그걸 거위가 먹었어요. 그 집에 거위가. 근데 반지가 없어지니까 이제 주인이 반지를 찾으니까 없어. 그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그 탁발 나온 스님을 의심한 거예요. 당신이 가져갔지? 그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꾹 입 꾹 닫고 있어요. 말을 하면은 거위를 죽일 거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두들겨 맞아 죽었어요. 그 스님이. 두들겨 막 때리니까는 막 그냥 맞아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예시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 말해서 거위가 죽지 않았지만 그분이 맞아 죽었다 그랬잖아요. 알아. 그렇다면 그 주인한테 업을 짓게 하는 거니까 살생 업을. 그렇죠. 죽었게 됐으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왜냐면 업을 짓게 하는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나. 내 업도 짓지만 그 상대로부터 그것을 유발시킨 거니까. 그 이제 그 아라한 스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결말은 그래요. 거위가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스님 막 때리고 있으니 거위가 왔어요. 옆으로 이렇게 또 가장 걸어다니다가 주인이 화가 나니까는 거위를 벌뻥 차버렸거든요. 거위가 꽉 하면서 죽어요. 죽으면서 그 토를 하거든요. 거기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완전 송골이 묘연해져가지고 그 스님한테 엄청나게 참회를 하는데. 스님, 그 스님, 난 괜찮다. 그 스님 말은 그래서 그냥 단지 이 모든 현상들이 자기 그냥 그 업에 일어남과 사라짐 조건들. 내가 맞아야 하는 건 나의 조건, 나의 업. 거위는 거위의 업.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대 아라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 아라 그냥 아라한. 그러면 아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사리부따나 목류존자님처럼 아라한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법화경인데 보면은 제 부처가 하는 거하고 아라기 보살이 하는 거하고 보살이 뭐 몇백 명이 있는 것도 있어도 부처가 하는 그거 좀 하면 알지 못한다 뭐 이런 법화경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아라한의 마음은 아라한하고 그 아나감이 아나함이 아라한 다음 전 단계잖아요. 아니, 부처님하고 아라한하고의 얘기를 하는 게 법화경에 그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쪽에 얘기를 해주니까 테라다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도 스님들 들은 얘기인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있는데 수다원은 이 사다함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한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사다함도 아나함에 대해서 아나함도 아라한에 대해서 상상도 못한다고 하거든요.